네, 정부가 중소 중견 기업의 탄소 중립 이행을 돕기 위해서 올해 1,843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정두식 서기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정부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 이런 이제 각 나라의 산유국들은 이미 그 탄소 중립은 어떤 우리 이제 국제 어떤 글로벌 경제 질서에 누가 어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의 자유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특히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제조업 중심 국가로서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소 중견 기업의 이 특히 중소 중견 기업의 역할과 기업 스스로의 어떤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연구기관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요. 그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는데 네. 이 탄소 중립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요되는 소요 자금이라든지 정보도 부족하고 어떤 사내 정보도 부족하다는 이런 일단 많은 애로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이제 호소를 해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산업계 그 애로를 해소하면서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에 발맞춰서 우리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우리가 창출하기 위해서 이번 우리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와 같은 해당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거의 정부에서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관련한 공감대는 뭐 개인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사실 비용이 문제니까요. 정부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이제 어떤 지원들이 들어가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세부적으로 네. 좀 내용을 보니까 탄소 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에 60억 원 지원이란 내용이 있던데 선도 플랜트 이게 어떤 시설인가요? 아,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선도 플랜트는 말 그대로 선도적인 어떤 대표적인 모델 어떤 사업장에다가 어떤 이제 시설을 구축하는 건데요. 일단 이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어떤 이제 공정에 우리가 지금 현존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이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적용하는데 일례로 든다면 뭐 고효율 에너지를 효율을 계산하는 시설들, 뭐 에너지 뭐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하나의 또 하나의 예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었고요. 네.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연료나 원료를 즉 말하자면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배출하는 연료나 그리고 저탄소 원료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설비들을 여기다가 이제 60억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고 만약 세 번째로 또 하게 된다면 네. 우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우리 폐열이나 폐가스를 이용해서 해가지고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저희들이 선도적인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시설로 해서 사업장에 이제 지원을 함으로써 이런 어떤 이제 동점 업계에 네, 이거를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를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산업체 전체적으로 전파 확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서 탄소 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생산을 하다 보면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뭐 친환경 공정 개선 그리고 설비 보급 관련해서도 지원을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설명해 주신 거랑은 좀 그러면 내용이 다른 건가요? 네, 조금 틀리다. 아까 우리 말한 선도 플랜트 구축 사업은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기업 어떤 기업이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기업이 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고 네. 아까 말씀대로 뭐 생산 공정이나 발생 오염 시스템인데 이제 상용화된 어떤 기술을 또 보급하고 확산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중소 중견기업의 자합적 이행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어떤 친환경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이제 보고 사업을 이제 추진할 예정인데 그 사업 중에 저희 추진한 사업이 한 두 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네. 올해 특히 이제 첫 번째 사업이 3단 내 극업 팩토리 크림 팩토리 구축 시합 구축 지원 사업이라 가지고 올해 예산이 236억 원이 저희들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 동 사업은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 중견기업의 어떤 사업장에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는 어떤 친환경 공정을 개선하고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장당 최대 한 1억 한 2천만 원을 정도 지원해서 올해 350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청정제조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책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 연간 2000TO의 그 이제 미만의 어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부산시나 울산시나 한 8개 지자체가 함께 그 이제 백신 펀드로 해서 청정 생산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40개 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근로자들 교육 훈련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로자들에게 뭐 온실가스 배출 많은 지역 중심으로 근로자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하는 부분을 지원한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뭐 여러분도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 경제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가 그냥 밑바탕에서 완전히 전환되는 어떤 밑바탕에서 처음부터 바꾸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진 과정에서 뭐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제 불가피하게 좀 쇠퇴가 되는 산업이 쇠퇴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산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일례로 석유를 만들어내는 정유 산업이라든지 또 요번에 이제 차량의 기존의 이제 내연차가 전기차 소소차로 바뀌게 되면 내연 기관을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인지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불가피하게 쇠퇴하는 어떤 산업이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이 온실가스가 다 배출되는 업종에 근데 밀접한 지형에 그에 있는 그 해당 근로자들은 이 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좀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될 이런 받게 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는 이런 피해를 그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산업계가 이제 밀집된 어떤 지역을 이제 공모를 해서 입주 기업의 공정 전환 컨설팅이라든지 근로자 재취업 교육 훈련,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정의로운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이제 기획이라든지 이런 파트를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함으로써 이 이제 사양사 어떤 이제 탄소 중립에 이르러서 쇠퇴를 할 수 있는 산업의 안정적인 어떤 산업 구조 전환과 우리 고용 근로자들의 이제 고용 전환을 이제 유도해서 이런 어떤 탄소 중립 과정에서 지역적 경제 충격이라든지 일자리 감소 등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아무래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이유로 좀 뭔가 변화가 생기면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좀 두려움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서 이런 교육 지원 사업 같은 걸 준비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예, 예. 자, 그리고 이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융자 지원도 제공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된 예산이 1,500억 정도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 이제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이제 R&D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그 저 사업 제목은 탄소 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네. 즉 말하자면 선제적인 투자를 할 기업에 대해서 장기 저리 융자로 해서 한 3년 거치 7년 분할 상을 정도로 저희들이 해서 그 지원한 예정인데 이 금액이 좀 상당히 좀 큽니다. 각 사업장별로 연간 100억 원 정도 융자를 하고 최대 500억까지 저희들이 시설 자금을 융자할 예정이고 예. R&D 투자는 최대 100억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기업들의 어떤 자발적 전환을 저희들이 융자 지원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주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11일까지 이 전북 군산 광주 시작으로 8개 지역에서 관련 설명회도 차례로 개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잘 아시지만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의 어떤 이제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더 많은 기업들이 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참여할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도 해야 되고 안내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부분을 산업계 감축 부분 뭐 이제 또 적응 분야 또 기반 구축 분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좀 이제 상세한 어떤 지원 내용과 지원 방식을 저희들이 안내할 예정이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또 감안해서 또 참석이 어려우는 또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8일 날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업 설명회를 또 8일 10일 말고 18일 날 저희들이 별도로 그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이 탄소 중립 이행 관련 지원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탄소 중립 산업 전환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되려면 기업들의 어떤 협조 그리고 뭐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유관 기관들이 얼마나 잘 협조해 주느냐 사실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업무 협약도 체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 어제 저희들이 뭐 저희 이제 우리 유관 기관과 그 기관들과 업무 협약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에게 3자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예. 자, 동요거 업무 협약은 저희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산업단지는 저희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금융 지원, 융자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산업체의 어떤 수요를 뭐 수요 자체를 발굴을 하게 되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아까 저희들이 융자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품에 대해서 기후대응 보증 상품을 신용보증에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올해 한 5천억 정도로 규모를 해서 기업들의 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보증수수료를 신보신용보증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보증수수료를 뭐 1, 2% 되는 보증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협약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설 자금이 아까 됐던 운전 작업에 대한 이제 보증 지원을 받게 되면서 또 이제 이런 자금 애로에 문제를 좀 해소하는데 그거 하지 않을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백 캠페인, 2050년까지 필요 전력 100%를 에너지로 충당하는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 대다수의 이 반응을 보면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조달에 장벽이 있는 국가다. 이런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뭐 저희들도 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뭐 크레메티 크레메티 그룹하고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서 발간한 아리백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들이 국내 뭐 아리백 가지 5개 상계 중에서 27개 업체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떤 그런 장벽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한 국가로 이제 선정한 바가 있는데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기존의 전력 시장이 한국 전력을 통해서만 이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단일 전력 시장 체계입니다. 그렇죠. 원칙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이제 작년부터 한국형 이제 아리백 그 재료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해서 이제는 이제 한전을 통해서만 아니고 다른 어떤 그런 소스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전력을 쉽게 구매할 수도 구매할 수도 없기 이렇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시행할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녹색 프리미엄 제도 같은 경우는 네. 뭐 한전이 이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제 프리미엄으로 지불해가지고 구매한다든지 또 이제 제3자 전력 구매 계약에 대해서 한전이 중개를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직접 그 이제 기업이 이제 구매를 하는 거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이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이제 우리가 구매해서 한다는 반지 등등을 운영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생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뭐 에너지 자체를 한전이라는 곳 한 곳에서만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뭐 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면 재생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좀 정책 보완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이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기업들이
의도는 좋습니다만 탄소 중립이라는 것 자체가 해야 된다는 과제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좀 직면해야 되는 애로사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지원 사업들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끝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전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게 산업부문에 있어서 예. 가장 커다란 도전이고 커다란 도전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각각의 구성원들이 서로 그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해서 필요한 그 지원 정책들을 개발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저희 정부 입장에서 하나의 또 숙제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산업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 선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또 기업의 어떤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어떤 지원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마련하려고 지금 상당히 접근하고 있고요. 네. 특히 또 국내적으로는 또 우리 특히 산업 경쟁력을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하더라도 하면서 또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고 또 국외적으로는 또 제품도 수출을 많이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장애 요인도 저희들 해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EU에 같은 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수출에 많은 이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지원책도 저희들이 이제 향후 있지 않습니까?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고 또 우리가 좀 다배추 업종을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산업 전환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서 산업 교계를 수렴해 가지고 하나의 그 추진위원회를 소통 창구로 해서 지원 정책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업계들이 이 탄소 중립을 해 당하는데 어떤 그러한 도전에 어떤 이제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향후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저희 향후 지원에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의 정두식 서기관이었습니다.